우환소멸부를 씁시다. 우환소멸부는 글자가 엄청 많죠? 이렇게 될수 있으면 위에서부터 위에 바짝 쓰세요. 위에 네 개. 이 경민이 이 부적결적에 진하게 갤수록 글자가 잘안 써져요. 돌가루가 있기 때문에. 그 색소로 쓰면 글자가 잘 써지죠. 이렇게 울퉁불퉁 안 해요. 쫙 바로 나가죠. 근데 이 돌가루, 이 경면은 잘안 써져요. 이게 이제 우환소멸을 쓸때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비벼줘야 돼. 많이 빼야 돼요. 이게 기름이 많이 묻으면 잘안 써져. 너무 두껍게 써져요. 이렇게 최대한 많이 비벼가지고 이렇게 얇게 나오게 해가지고 글자 쓸때 조금 세워서 써요. 세워서 그래야지 글자가 써져요. 기름을 좀 많이 빼야 돼. 이 글자가 많을 때는 길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모도 옆으로 네모. 여기를 맞추는 게 이뻐요. 글자가 완벽하게 쓰려면 이렇게 여기도 줄도 맞추고 여기도 줄도 맞추고 이런데 이렇게 줄 맞추. 이렇게 여기를 좀 채워주려면 이렇게 써도 돼요. 동그라미 6개 써야 되니까 이걸 눈짐작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기다 동그라미 쓰지 말고 여기 줄을 좀 맞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쓰, 저 동그라미 쓸때 여기를 살짝 옆눈으로 쳐다봐요. 딱 이렇게 쓰면서 보면 옆에가 보이잖아요. 간격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옆에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쓰면 돼요. 굳이 이렇게 옆으로 쳐다봤다 왔다 갔다 왔다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쓰면서 딱이 여기다 신경을 써도 옆에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위치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여기다가 좀 빼고 여기서 둥글둥글 말려서 말아서 기름을 빼요. 이렇게 말아. 이게 둥글둥글 이 우리 저기 저 먹물 배울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둥글둥글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선생이 잘못 가르친 거야. 동글동글 해도 괜찮아요.
멸자는 이렇게 쫙 이렇게 많이 빼주면 더 이뻐요. 밑으로 쫙 빼도 괜찮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옆을 신경 쓰면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게 얼추 맞죠? 우환소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환소멸부. 우환소멸부.